안녕하세요, 소비문만의 조섭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한 주가 흘렀네요. 오늘이 일요일이죠. 내일은 또 월요일이고, 제가 이번 주에 뭘 올렸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할로윈 특집으로 제가 이렇게 시리즈물로 영상들을 올렸었죠. 이런 영상들을 올렸었고, 이번 주는 뭐 KFC 먹방, 뭐 치즈 계란찜 만들기, 껌으로 줄넘기하기, 그리고 뭐 카메라 조명산 리뷰, 그리고 또 물 위 걷기. 이거 정말 찍느라고 힘들었는데 호펌님 자꾸 따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호펌님은 조그만 풀장에다가 하셨고, 저는 큰 데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한 거라서 이걸 똑같다고 보시면 좀 그래요. 보시면 댓글로 이렇게 호펌님이 했던 거라고 하는데, 제 유튜브에 와서 굳이 다른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지는 않죠. 이거 찍느라고 진짜 한 다 6시간 걸렸고, 돈도 꽤나 많이 썼는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누구 따라했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정말 착하신 분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쁜 말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심심해서 찍은 영상인데, 이거는 스노우 어플이라고 핸드폰에 까시면 저처럼 따라하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귀신 나오는 일본 사이트. 무서운 거 못 보신 분들은 많이 못 보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안 무서우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제가 방금 올렸던, 아까 5시에 올렸던 홍대 다녀온 일상 리뷰를 올렸으니까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도 또 빠듯하게 영상을 많이 올렸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댓글 하나하나 다 본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말 이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어리신 분들 한번 제가 고민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이 어리신 분들도 고민이면 고민이니까. 13살 여학생 정다영. 제목은 공부를 해야 돼. 안녕하세요, 서비님. 저는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 게 맞죠? 나이는 보시다시피 어리지만 고민이 있어서 사연 신청해봅니다. 저는 6학년에 올라오면서 주변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공부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받으시면 이거 뭐 좀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하지만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여져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원래 무언가를 진득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정말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래도 요즘은 좀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압박감 때문에 하게 돼서 그런지 아무래도 늘지도 않고 흥미도 안 생기더군요. 이제 중학교 지망 쓰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 이런 고민과 겹쳐서 중학교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진로도 딱히 없습니다. 현재 목표는 외고 가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또 공부도 안 하는데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목표마저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래도 이 목표 하나 가지고 공부해야 돼 라며 저에게 제가 주입을 시키고 있지만 안 되네요.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하기 싫으면은 하지 마세요. 집중이 안 돼 있는데 괜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꼭 외고를 가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또 예체능이었기 때문에, 미술만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고 미술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편이죠. 근데 본인도 이제 뭐 진짜 뭐 이대로 공부만 해서 회사원이 될 거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도 좀 간간히 하시면서 하시면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하세요. 내가 공부를 정말 해야겠다 하면 하시고, 아 나 지금은 절대 집중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딴 걸 하세요, 그 시간에. 그게 더 시간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다음 사연 읽을게요. 12살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제 고민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입니다. 근데 저한테 말했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친구들과 놀고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나 니들한테 돈 털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너희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라고 말을 했으나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과를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친구들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그 친구들이 정색을 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야 따라 나와 라고 해서 약간 무서운 상태로 따라갔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저는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할 때는 자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한테 말하면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잔소리를 들을 것이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 같은 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 정말로 학교를 가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 단락에서 나 니들한테 돈 털렸다라고 말하신 거, 본인께서도 잘못 말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일단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했는데도 왕따를 시킨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놀지 마세요. 그냥 친구들이 그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왕따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이 본인한테 썩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자살 생각 이런 거는 12살에서 할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12년 사셨는데 자살까지 생각하시면 이 험난 세상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렇게 자살 생각을 하신다고 할 때 저는 절대로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얘기를 해드리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도 부려고 내 자신한테도 몹쓸 짓이니까 내 자신을 좀만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죽어야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일단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사과를 해요. 근데도 사과를 안 받으면 그냥 그 친구들하고 놀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세요. 나는 이 친구한테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계속해서 해를 가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고요. 본인이 약해지셔서 자살한다는 이런 나쁜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따 문제 정말 힘드실 텐데 본인이 강해지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먹으시고 네, 그 친구들한테 꼭 사과를 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사연들이 많은데 나머지 사연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 중에서 제가 공감 갈 수 있는 사연들만 읽어드리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여기 중에서 골라서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연 보내는 양식을 꼭 지켜주셔야지만 제가 읽어드리고요. 정말 힘든 사연이어도 양식을 안 지켜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 읽어주네 누군 안 읽어주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애초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섭외문말 조섭이었고요. 다음 주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